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또다시 버럭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뭘 묻는지 모르겠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내한테 묻지 말고 의사에게 직접 물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 답변 태도가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버럭 화를 내기를 자주 했고, 그래서 뭐 쓸데없는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뭐 소설 쓰고 있네 이런 거라든지, 또 지금 뭐 나랑 시비 붙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라고 했던 말들이 다 회자가 되면서 추미애 장관의 특유의 그런 업법, 화법이 말하자면 여야 관계 또는 정부와 야당 관계를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그게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딸 포함해서 전 가족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런 의혹들 뭐맨 처음에는 아들 휴가를 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았다. 그래서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다른 청탁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또 다른 의혹으로 꼬리를 무는 것도 과연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화법, 상대방에 대한 대응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감정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고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추 장관은 오늘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는 도중에 또다시 수차례 이런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이 보좌관이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실제 청탁했다면 책임지겠느냐라고 이렇게 수차례 물으자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자꾸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대정부 질문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형두 의원이 또다시 그럼 아들 서 씨의 무릎 질환 때문에 3개월 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 그러면서 최형두 의원이 그러면 서 씨가 군대에 기대한 이후에 추가로 수술을 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형 병원의 전문가가 진료 소견을 내주신 것이라면서 궁금하시다면 제 말을 듣지 말고 의사나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쏘아붙여버렸습니다. 추미애가. 자, 여기에 이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불러서 묻는 거는 국정 현안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궁금한 걸 물음으로 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라고 주는데 그 법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가 지금 마음대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더욱더 이 행정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가 이런 걸할 때. 집행을 할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불러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주 큰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는 오랫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5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묻는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나도 국회의원 5번 해봤는데 이제 뭐 초선 또는 재선 의원들이 뭐 나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마 얕보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선수의 관계없이 뭐 일선, 초선, 재선 선수의 관계없이 국회의원은 그 자리에 섰을 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별도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묻는 것은 국민이 직접 묻는 것인데 그 자리에 또다시 버럭 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있다. 또는 국민을 말하자면은 무시한다 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추미애 의원들이 그동안 이렇게 쭉 발언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오해를 받고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유도 본인의 발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주미의 아들 의혹이 점점 커지고, 처음에는 휴가 미복귀 사건이,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때 통역병으로 보내달라 하는 청탁으로, 또는 용산으로 자대를 옮겨달라 하는 그런 청탁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미애 장관이 아니다 버럭 화를 내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자료를 찾게 되고 더 많은 제보를 받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 딸이 식당을 미국식 식당을 말하자면은 경영을 했는데 거기에 주미애가 정치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치 자금 정치 자금을 거기서 썼다는 겁니다. 정치 자금 가지고 뭐 식사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간담회, 환담회 할수 있는데 그 딸이 하는 식당에서 25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는 겁니다. 수차례 한 20여 차례에 방문을 해서 특히 일요일에도 그런 간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딸이 하는 식당에서 이렇게 자주 간게 이게 딸 식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주미애는 아니 그러면 딸 식당에 가면 공짜로 먹나? 뭐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딸 식당에 가는 거뭐 또는 그 당사자의 친인척 또는 직계 가족이 하는 뭐 업장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죄송하다 하면 피해 나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주미애가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둘째 딸은 또 프랑스 유학을 갈때또이 보좌관인가 뭐 시켜서 비자를 빨리 발급받게 해달라 하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자, 이렇게 추미애뿐만 아니라 이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감성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추미애를 지키고자 하는 그 주변의 국회의원들이 뭐 아주 무리해서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추미애의 아들의 군복귀 의혹 사건은 점차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추미애 비호하다가 뭐 쿠데타 군의 쿠데타 세력이 국회로 들어왔다 뭐 비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거나 또는 카톡으로도 군의 휴가를 신청하고 또는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현역 군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가출소는 원래 편한 부대가 아닌가 군대 생활을 평키하는 거 아닌가 이래 이야기했다가 또다시 가출사 전역병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또 사과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이 제보를 했던 추미애 아들의 군복귀 의혹을 제보했던 당직 사병에 대해서 아무래도 단독 범행이 아니라 뒤에 그 공범이 있는 것 같아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마치 범인을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고 나자 또 국민들이 아주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추미애의 답변과 또 그에 따르는 동료 그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동료들 의원들의 말하자면 지원 뭐 응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갈등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우리 국민들을 아주 분노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는 오늘도 버럭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다스리는 것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